맞습니다. 자, 퍼니셔 2 진행 중이고요. 아, 그것도 진행합시다, 지금. 저거 뭐지? 예고 퀘스트 중에 예의상 방문인가? 컴베트 비짓인가? 그것도 지금 진행하기 좋은 스팟인 것 같으니까 그것도 진행을 합시다. 띠리? 개같이 동무. 도망쳐! 오, 뭐야. 까비. 저는 저 퀘스트에 그게 있는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팔아서 탈 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서바이브를 띄워야 되는 거였구나. 이거 처음 알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잘 안 오는 곳으로 가서 보는 게 낫겠죠. 12캡? 한 번에도 껄끄럽고 오늘 하루 만에 하기에는 괜찮은 양이에요. 괜찮다기보다 조금 널널하긴 하다. 오늘 하루에 한다고 치면은 일단 일로 가면은 지금 그거 되거든요. 부잣집을 가게 되고 일로 가면은 리조트라서 살짝 돌아서 갈게요. 부잣집은 보스가 없다는 가정하에 스텝을 잡으러 보긴 괜찮은데 혹시라도 보스가 있으면은 이쪽으로는 절대 못 잡으니까. M80. M80도 아니네. 그냥 돌아서 잡을 수 있는 곳 잡고 그 레일웨이 쪽으로 나가는 걸 생각합시다. 일단은 총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라고 말하자마자 들려버리네. 시그널은 나중에 합시다. 원래 지금쯤 깨고 다음 거 막 재밍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너무 그 질이 나쁜 사람이 많아. 봐. 뭔 총이야 저거. 이게 진짜 뭔 똥꽃이냐 이게. 계속 똥기긴 하니까 가져갈게요 일단. 왜 하필 근처에 떨어지냐. 빨리 나갑시다. 여기에 스테브가 뜨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스테브래 PMC. 저는 그 처음에 그 소리가 이 제가 바셀린 열 때 나는 소리랑 착각한 건 줄 알았어요. 그 걷는 소리 같은 게 났었는데 애들이 멀리도 쏘면 죽질 않는다. 이게 지금 팔이 다쳐가지고 제대로 조준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애들이 안 죽는다 멀리도 쏘면. 한 판을 끝내고 왔더니 갑자기 비가 오네요. 네. 일단 여기 보고
서관 모르겠다. 난 서관을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케이블을 잡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하면서 뭔가를 같이 계속 진행을 하냐인데 지금 고민 중인 거는 이제 서관에 있는 시그널을 진행을 해볼 거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뭐 뛰는 소리 같은 거 들렸는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구나. 어디 있는데? 근데 저기 있는 거야? 아, 내가 널 죽인 줄 알았다. 앉아가지고. 죽어라. 이게 안 맞아? 이게 내 생각보다 좀 더 앞에다가 대고 쏴야 맞네.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시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러면은 서관 가는 건 좀 무리고 그냥 얌전히 진행합시다. 제가 절해가지고 아까 전 레이드에서 거기에 있는 스케이브들을 안 잡는다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절을 너무 잘 잡아. 오, 7킬을 더 해야 되네. 나중에 서관 1티어 스폰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맞고 버티는 게 너무 크다. 이왕으로 개무지하고 깨겁군. 저것도 그거다. 그 발만 보이게 하고 쓰는 거. 아, 진짜로. 아, 저거 진짜 개오바야. 언제 고치냐. 저거 지금 저한테 누워가지고 발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냥 벽 뚫고 쏘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 지금 꼬라지 보여요? 저거 지금? 얘는 또 왜 60이야? 한 번 다친 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너무한다, 인간적으로. 이거 보여요? 이게 안 죽는 게 맞대.